자,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은 니들스. 근데 뭐 저희가 뭐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뭐 워낙 많이들 좋아하시고 옷도 많이 보셨을 거고 니들스 입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희가 느껴지는 바를 그냥 그대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니들스를 처음 본 거는 2000년대 중후반쯤에 처음 봤어. 근데 이제 그때가 니들스는 리빌드 바이 니들스만 진행을 할 때야. 이제 뭐 빈티지 M65 자켓을 뜯어서 새로운 자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단 몇 개를 그러니까 빈티지 자켓 3, 4개를 뜯어가지고 하나의 자켓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리빌드 브랜드가 많았어. 해외에도 있고 저 대만 쪽도 있고 낙하산이나 낙하산 원단 가지고 뭐 다른 걸 만들고 텐트천 이런 거. 근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빈티지 M65나 빈티지 옛날 미군 자켓들이 원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단들이 그리고 약간 그 원단들에서 페이드된 느낌 입어서 해진 그 느낌들을 이렇게 새 것들과 이렇게 융합시켰을 때의 맛도 있었을 거고 걔네를 빈티지한 느낌들만 섞었을 때도 굉장히 아마 잘 융화가 될 거예요. 빈티지들은 빈티지스러운 느낌들이랑 잘 융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느낌은 이제 뭐 새롭다.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가격이 완전 달라라 했어. 진짜 비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뭐 하이엔드급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비쌌어서 우리가 보면서도 그 작업 자체도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몸판을 몇 개를 뜯어서 그걸 다 칼재단 했을 텐데.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재단을 해서 붙였었고 그 붙이면서도 그게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각조각 하나가 있어야 다 맞았을 텐데 뭐 M65 자켓 원단을 뜯어가지고 블레이저를 만들기도 했었고 되게 그때 니들스의 초창기는 리빌드 바이 니들스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니들스가 어느 순간에선가 갑자기 어떤 컬렉션식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니들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니들스까지 왔는데 이제 뭐 여기 니들스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이고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펜데스 쪽 계열들이 다 있기나 이런 좀 패턴들을 좋아해. 옛날 엔지니어드 가먼츠도 초창기에 되게 그 패턴 지원단들을 많이 썼었잖아. 자켓들에 블레이저였지만 근데 니들스는 제일 뭐 니들스의 느낌이라고 보이는 게 뭐야? 패턴이지. 그치. 패턴물이 굉장히 많아. 패턴물이 자기네가 이제 약간 에스닉한 느낌의 패턴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패턴물을 사용하지만 좀 에스닉한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 뭐 빈티지 페이즐리 패턴이나 페인팅이나 뭐 아니면은 요런 느낌들 뭐, 이제는 지울 수가 없는 니들스의 이 나비. 나비, 뭐 도트 패턴. 근데 패턴을 화려하게 진짜 굉장히 잘 써요. 뭐, 요 자켓? 여자 건가? 너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마이. 뭐. 이게 진짜 보시면 이게 이 체크 패턴은 컬러가 조금만 톤다운이 돼도 굉장히 노블해 보일 수 있는 패턴이거든. 올드해 보일 수 있지. 이게 이런 컬러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영하게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신발이 또 퍼플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 머릿속으로 그려진 거야. 완전히 이 코디 자체도. 지금 이 뒤쪽 이 벽돌색하고도 완전히 맞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저는 이런 퍼플 좋아합니다. 와, 이게 진짜 예뻐 예뻐. 아이고. 근데 되게 예전 뭐 막 비틀즈 뭐 이런 시대 때 약간 영국 쪽 감성 같은 것도 보이고 핏도 그렇고. 니들스가 좀 어느 정도 선의 브랜드였어. 잘하긴 잘하지만 솔직히 엔지니어드 가먼츠에 좀 가려져 있었던 면도 있었고 그때 당시 니들스가 확실하게 어떤 그거를 보여주지는 못했을 텐데 니들스의 지금을 만든 거는 니들스의 그 뭐 BD 팬츠야 HD 팬츠야 뭐 그 B
피에로 팬츠 같은 거, 서커스 팬츠. 그, 뭐, 꼭 빈티지 데드스탁 같은 그, 올리브 드랩, 뭐, 고칼라, 어, 뭐, 5G107 칼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냈던 그 서커스 팬츠. 그게 팬츠가 별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통넓은 바지를 만든 다음에, 진짜 미친 듯이 통넓은 바지를 만든 다음에 밑단을 두 번 접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넓은 거를, 여기서 요만큼을 접은 다음에 다트를 때리고, 여기서 요만큼을 접어서 다트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지가, 워낙 통넓은 바지가 밑단에 요만큼만 좁아지니까, 요게 항아리처럼 나온 거거든. 그 바지가 디자인이 나왔을 때, 어, 진짜 신박했어. 뭐, 와,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생각. 그 되게 간단한 생각이거든요. 되게 막, 뭐, 복잡한 생각은 아닌데, 되게 심플하면서 간단한 생각. 그거하고, 지금은 뭐, 이제 해외 쪽에서도 많이 입고,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입고 하는 트랙 팬츠. 이게, PC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트렌드에, 그때 당시에 트렌드에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핏이 나왔을 땐 굉장히 단순한 거여도 그 디렉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내는 결과물인 거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들스는 좀 성공한 케이스였던 건 거죠. 그리고 번뜩했던 것 같아, 그거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디자이너의 옷이었다라기보다는, 어? 이거 이렇게 접으면은 괜찮은 거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의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막 어떤 패터닝이 완벽한 조합을 이뤄갖고 만든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퍼티그 팬츠에 통만 넓힌 다음에 밑단에서 두 번 접어준 그 느낌이 진짜 좋았던 거고. 그리고 트랙 팬츠. 저. 트랙 팬츠는 무시 못하지. 어, 옆에, 어, 옆에 스트라이프, 국내, 그 니들스만의 세선이 들어가고. 국내 분들은 아무래도 그 트랙 팬츠 가 가장 좀 와닿았던 아이템이 아닐까.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하고 스포츠웨어 느낌이 약간 섞인 느낌인데, 그치? 이게 뭐 전형적인 대표 칼라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이게 뭐 같냐면 나는 옛날 아디다스 80년대. 그치? 아디다스 80년대 그냥 저지원단을 사용을 해서 그때 당시 핏을 구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니들스가 내는 그 색감, 감성이 들어가갖고 나온 거야. 나는 솔직히 이 바지를 욕심나 본 적은 없었어. 나도 뭐, 때때마다 어떤 옷들이 나오면은, 아, 이런 건 입어보고 싶다, 욕심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아, 진짜 좋아들 하겠다. 옷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봤을 때 오는 약간 감 같은 게 있어요. 뭐 옷을 잘 만들었고 못 만들었고를 떠나서, 아, 요거, 되게 반응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근데 이게 것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옷은 잘 모르겠어 그거. 남이 만드는 옷에선 그게 좀 알겠어. 보여 그렇더라고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이 니들스의 트랙 팬츠는 그랬어요 봤을 때 나도 그랬어 이거 좀 괜찮다 되겠다 애들이 이거. 좋아하겠는데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뭔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게 산으로 간다. 생각도 산으로 가고 막 너무 깊어지는 거야. 간단하게 내가 이런 옷을 만들면 어떤 걸 좋아할까? 그냥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더 완성도 있는, 좀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 지금 이런 표현도 디렉터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치. 웨스턴 부츠에다가. 트랙 팬츠에. 웨스턴 부츠를.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웨스턴 부츠 같은 걸 신겨서. 이게 꼭 튜닝이 아니라는. 그니까 다이키보다는 요 니들스 디렉터가 조금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난 니들스 옷을 보면 항상 느꼈던 게 이것도 지금 이 리플렉티브 페인트를 일반적인 코치 자켓이잖아, 그치? 저는 이게 굉장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전반적으로 스포츠웨어들이 조금 강세지. 강세인데 이 코치 자켓이라는 디자인에 이 요즘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되는 리플렉티브를 페인트를 구해서 뿌렸다고 뿌린 건지 원단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사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데가 보면 좀 겹쳐져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원단 아닌 것 같아. 뿌린 것 같아. 뿌린 것 같아. 그치. 아몰선이 이렇게
암홀선에 이렇게 암홀이라 그러지 어깨 라인선에 겹쳐서 뿌려진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맞추진 않았을 것 같거든. 아, 근데 이런 시도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지. 과감한 그리고 시도. 니들스 같은 정도의 브랜드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이런 과감한 시도 보고 싶네요. 과감한 시도가 있는데 제가 보는 니들스의 옷은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감성을 주려고 그러면 뭐에다 힘을 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때 디테일에 힘을 주는 디자이너들이 있어. 항상 쓰는 컬러들만 사용을 하면서 디테일에 힘을 주는 디자이너들이 있고 니들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터닝이나 옷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은 별로 없어. 근데 이 컬러감 하고 자기네가 만드는 그 에스니카 원단 그리고 색 조합으로 많이 넣으려고 해. 그러니까 옷이 세 보여도 실생활에서 입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근데 이제 뭐 디자이너 성향의 브랜드들은 막 다 선택해서 다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엮잖아. 그래. 그거는 또 저희 쪽이 좋아하는 감성은 아니라서. 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갖고 싶었었거든. 아, 벨루아로 된. 이게 뭐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벨루아가 또 빈티지의 맛도 있지. 특히 저는 이런 컬러는 제가 소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욕심은 나요. 내가 소화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뭐 80년대 뭐 이런 무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냥 가벼운 무난한 티 한 장에 팬츠만 입어도 충분히 그 완벽히 7, 80년대 무드야. 그러니까 모델들 머리도 비틀즈 머리를 해놓은 게 이게 딱 7, 80년대 무드로 보여주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츠죠. 요 정도 통이 딱 좋아요. 지금 요새 뭐 사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이거보다 더 넓혀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 바지들 많더라고. 그거는 좀 아류작으로밖에 안 보이고 나는. 좋습니다. 뭐 그것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는 항상 안 되는 것만 자꾸 괜찮다고. 근데 난 이 코치 자켓을 이렇게 또 패턴으로 만든 것도 독특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옷은 완벽히 기본을 가져가는데 이 패턴이나 다른 것들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옷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니들 자체가. 그러니까 막 절개가 막 많이 들어갔다거나 막 포켓이 여러 개 들어갔다. 같은 회사에서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 사우스 토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포켓 디테일이나 옷의 디테일을 줘서 많이 하거든. 근데 니들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보면 기본적인 유형의 옷들의 컬러감 하고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렇지? 뭐 저희가 뭐 이런 사진만 봐도 ASM 락키인가? ASM 락키네. 요즘 딱 젊은 무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위에는 밴드티에 사이프레스 힐 같은데. 그치? 요즘 트렌드인 사이프레스 힐 밴드티에 반스에 그냥 니들 스트랙. 딱 뭐 전형적인 옷 좀 입는다 하는 아유 멋있네. 멋있지. ASM 락인데 여기도 그냥 계속 패턴물 입니다. 그냥 계속 패턴물. 계속 패턴물. 근데 전 좋아요. 왜 좋냐면 아 그리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니들스가 아메카즈냐. 나는 아메카즈의 성향은 벗어났다고 봐. 디자이너 성향이 강하다고 봐. 시작은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아 물론 빈티지 디자인들을 보면 빈티지 아카이브는 가지고 가죠. 아카이브는 많이 가지고 가지. 그렇지만 이제 패턴물이나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현대적인 느낌이 많고 현대적인 느낌이 많지. 이건 벨루아로 티셔츠네. 색감이나 벨루아 특유의 그 질감. 벨루아가 낼 수 있는 컬러감이 있거든. 투톤이. 좋다. 근데 아마 여름에 입으시면 굉장히 더우실 겁니다. 심각하네. 진짜 더위를 잘 안 타시는 분들만 선택하시기를. 트랙은 계속 컬러를 바꿔서 원단을 바꿔서 트랙 세트를 내고 있고. 아니 뭐 들리는 말로는 저 트랙 팬츠가 지금의 니들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됐다라는 얘기지. 저 디자인 자체가. 계속해서 그냥 니들스가 내는 패터닝. 그리고 핏도 계속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출시되는 핏마다 또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 뭐, 네로우도 있고, 뭐, 조금 와이드한 것도 있고, 레귤러한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핏도 바꿔가면서, 뭐, 테아토라도 그러잖아요. 원래 팬츠 하나 내면은, 그걸 와이드 냈다, 레귤러 냈다, 뭐, 슬림 같이 내는 것처럼. 그만큼의 반응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인기 얘기인데. 자체가 많으니까. 난 이 나비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로고를 좋더라고 나는. 뭐 사실 내 개인적인 이런 패턴물들이 내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데 저 나비가 나는 굉장히 내 취향이야. 나비가 좋더라고. 이건 리빌드 바이 니들스의 티인 것 같아. 마스크를 코로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니들스가 내려는 성향이 완벽히 미국적인 성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적인 패터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거의 색감들도 미국적인 색감이야. 뭐 이런 솔직히 타이다이 셔츠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옛날 미국적인 색감들이잖아. 그리고 뭐 저와 비슷하게 보라색을 좀 좋아하고 찐보라를 좋아하시네. 찐보라를.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의류들, 그러니까 뭐 셔츠도 그냥 오픈넥 셔츠, 거기에 패턴, 뭐 자켓도 그냥 다 기본 블레이저 아니면 블루종, 뭐 코치 자켓 이런 느낌의 그냥 패턴. 그러니까 조금 아니면 다른 가공. 느낌인데 가공, 디테일로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패턴물로 원단으로 되게 눈을 즐겁게 만들고 디자인 자체는 눌러주는. 굉장히 심플해. 눌러주는.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색감 같은 게 강하고 패턴 자체가 강해도 입기에 부담스럽지가 않게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컬러감들도 있지. 근데 컬러감들 이 정도는 니네가 입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도 확실해. 확고한 것 같아. 재작년에 지금 여기에는 다운 자켓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는데 FW의 다운 자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그것도 심플함에서 오는 매력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가장 편안한 방식인 것 같아요. 원단에 힘을 주고 디자인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그래도 충분히 옷들은 전혀 기본스럽게 보이지 않죠, 지금. 얘네들이 뭐 근데 실질적으로 옷을 들어가서 보면 다 실루엣은 기본. 기본적인 이런 커버홀 디테일. 이건 뭐 그냥 뭐 항상 많이 봐오던 거에 이 나비가 찍혀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물로 끝내진 않아. 뭐 어떤 때 보면은 참 기본물로 좀 끝내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뭐 앞으로를 봤을 때 니들스가 계속 이 방향성으로 가져갔을 때 계속 사람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나도 걱정이 살짝 돼.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의류라기보다는 좀 포인트나 과감함을 주는 의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 니들스를 아는 동생이 입었는데 구두를 신고 있었어. 그래서 트랙 팬츠에? 당시엔 내가 사실 니들스를 유심히 보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얘기예요. 미쳤냐 너 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형이 사과하게. 이게 분명히 확실히 니들스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감성이 있었는데, 그 감성을 나는 몰라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너는 그 감성대로 입었던 거였네. 근데, 이 감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의 구두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이거에 이제 반스를 신는 게 더 내 취향에 가깝지 않나. 반스나 다른 깔끔한 운동화들을 신어도 충분히. 왜냐면 바지 자체가 세니까. 바지의 컬러가 지금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블랙에 블랙 구두를 신는다 그러면 저기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트랙 팬츠들이 다 막 컬러감도 있는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기에 구두를 매칭한다는 거는 조금 아직은 어렵지 않나. 나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니들스의 저 트랙 라인들은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니들스가 전개하는 이런 방식, 미국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상태 안에서 디자이너적으로 변화된 느낌? 요런 느낌들을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어떤 디자이너가 되게 막 여러 가지의 생각을 깬다는 게 쉬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리고 사실 패턴물을 보는 게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패턴물이 옷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쁠지 안 이쁠지, 내 눈에 들지 안 들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 요새는 페인팅도 좀 많이 쓰네. 저희가 솔직히 니들스 옷을 보면서 뭐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보이시는 느낌 그대로예요. 보이시는 느낌 그대로인데 뭐 니들스가 아메카지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니들스를 아메카지로 보는 거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니들스라면 몰랐을까. 뭐 옷의 디자인은 아메카지가 많아. 그냥 오픈넥 셔츠, 뭐 블레이저, 뭐 그리고 뭐 아까 보셨듯이 뭐 빔스랑 콜라보한 거에 커버홀 디자인도 있었고, 뭐 워크자켓 같은 디자인도 있고, 블루종도 있고, 블루종 자체도 아메카지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디자인들이 섞여 있다고 해서 아이템으로 아메카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건 복식사 안에서 다 있어왔던 옷들이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디자이너 성향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대세를 따라가는 느낌? 그럼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와 자회사 같이 있지만 네펜데스에,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아직까지도 그 색깔을 가져간다면 니들스는 좀 더 디자이너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예전 처음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발전된 것 같은 느낌이 뭐 옷을 하는 사람으로서 봐도 느껴지네요. 고민도 느껴지고. 하지만 니들스 역시 빈티지에 대한 아카이브는 완벽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가져가고 있는. 예. 빈티지에 대한 아카이브를 좀 현대화시켜서 빈티지 느낌이 아닌 되게 디자이너성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요즘 옷들은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미국적인 성향이 좀 아직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조금 작년, 재작년 올라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디자이너화되는 것 같은 느낌. 여성복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 생각이야 모르지. 예, 뭐 항상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여건이 갖춰졌을 때 분출되거든. 근데 예전 진짜 빈티지 의류를 뭐 뜯어서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리메이크 방식은 원래 니들스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방식으로 니들스가 그대로 가져가자니 단가 자체도 너무 비싸고, 그때 당시에 이해도들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오다가 그 HD 팬츠? 그 뭐 확실히 명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옷을 이름을 외우고 다닐 때는 아니라서. 젊을 때는 그런 걸 다 외웠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그 약간 항아리 핏의 바지와 이 트랙 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니들스를 약간 변화시켜줬다라고 보이고, 니들스가 약간은 점점 디자이너화 돼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희 생각은. 뭐 여기까지. 더 이상 뭐 니들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입어보셨으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생각 여기까지입니다.